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의사협회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과 의료계 탄압은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망설임 없이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소식을 정아람 기자가 전합니다. 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오늘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했습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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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은 집회 인원을 2만 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모인 건 절반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은 먼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것에 대해선 등심불에 비유했습니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심불처럼 정부가 의료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한가하고 의협은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집회 앞서 경찰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을 압박했습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고 이후에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랐는데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응급실에선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더는 받을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환자는 부분적으로만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